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시장에 대응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투자 집계를 한번 잠깐 시장은 오늘 강하게 지금 대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시장은 오늘 강하게 좀 올라와서 그동안의 손실에 대한 많이 복구를 했죠. 더군다나 아까 30몇 포인트까지 코스피가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했는데요. 그죠? 내려왔습니다. 그죠? 코스닥은 역시 또 한번 볼까요? 예. 코스닥은 역시 예, 그냥 꾸준히 올라와서 최고가에 끝나버렸나요? 약간 조정했으니까.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 소방수가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그동안에 그 연기금에 대해서 제가 많이 그 불만을 표시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좀, 며칠 동안 좀 반등을 해줬나요? 매수를 가담하면서 소방수 역할을 제대로 해줬는지. 자,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가게 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자, 지수가 많이 올라오고 종목이 많이 올라오면 개인 투자자들은 그때부터 이제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되고 매수를 하게 되는 상황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죠.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가 굉장히 안 좋은 자리였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코스피도 역시 굉장히 안 좋은 자리가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뭐 계속해서 폭락을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잘 한번 보시죠. 여기에 개파락을 가고 그다음에 어제 상당히 아프게 조정을 하는 개파락하면서 동시에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12일 날 그죠? 요 양봉 나온 날, 요 양봉 날 어제 대폭락이 코스닥에 나오면서 자, 똑같이 양봉 나온 날이 있었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장 문제되는 것은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은 빨리 부자가 되고자 뭘 사용하게 되냐 하면 신용으로 인해서 담보대출을 받고 신용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일단 고수로 가는 지름길은 신용을 안 써야 되는데요. 사실 쉬운 건 아니죠. 주식 담보 비율이 140%니까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감소할 경우 해당 주식을 증권사에서 자금 회수를 하기 위해서 반대 매매를 들어가게 되죠. 투자금을 빌려주고 특히나 뭐 공공증권에서는 11.75%의 이자를 받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돈을 뺏어가는 그 상황이 이게 반대 매매입니다. ELS에도 이번에 굉장히 많이 아마 원금 손실이 나왔을 것으로 봅니다. 금융 투자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것또 하나 이번에 오늘 뉴스를 보면서 상당히 쇼킹한 뉴스를 봤는데요.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두 가지를 벌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 국민의 연금을 받아서 첫 번째 주식을 장기 투자하니까 이 주식을 갖다가 대출해서 공매도 하게끔 만들죠. 참 너무 서글픈 얘기입니다. 또두 번째는 뭐죠? 천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예? 자산운용사든지 증권사라든지 이런 돈을 빌려줘서 이 돈을 가지고 주식을 갖다가 공매도 하게끔 자금을 대주고 이자를 받는 자 주식 대출에서도 이자를 받고 돈을 대출해서 공매도 치게끔 유도해서 빌려주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자금을 조성한 것은 국민의 돈이 들어갔으면 이것은 오히려 시장을 살리는 데 쓴다든지 좋은 주식을 사서 시장을 살려주고 국민을 오히려 오른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이자를 받는다는 의미 때문에 이걸 돈을 빌려주고 그죠? 공매도에 사용하고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들한테 자산 운용사들한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면 결국 죽는 건 누굴까요? 여기가 됐든 개인입니다. 개인은 공부가 안돼 있기 때문에 또 하나 행동하는 게 뭐냐면 공부가 안돼 있는 사람일수록 빨리 돈을 벌기 위해서 거의 몰빵 투자 아니면
신용 미수 대출합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예, 증권사는 또 돈을 버는 거고요. 수수료 전액 면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러면 그동안의 투자 집계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연기금이 계속 팔아서 좀 서운했었는데 오늘은 연기금이 2천억이라는 돈을 많이 사줬습니다. 일별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연기금이 어떻게 했냐 하면 거래소 같은 경우에 지금 3일 연속 사줬죠. 그동안에 계속 매도를 하면서 거의 2주 가까이 매도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그러면 개인 투자자는 더 어렵게 만들었죠. 코스닥은 8949를 반복했고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상당히 지금 뭐 정부에서는 5천억 금융위원회에서 뭐 5천억 증시 안정자금을 조성 5천억 갖다가 그게 증시 안정자금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국민연금 1000조를 갖다가 예, 기관이나 저기 자산운용사 이런 데다 돈을 빌려서 이자를 받는 이유라 그 돈을 투자해 준다면 시장을 활성화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시장을 외국인이 빠져나가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되죠. 10조를 갖다가 무슨 투자해서 예, 국민 뭐죠? 증시 안정자금을 한다고 그러면 좀 얘기가 되지만 말도 안 되는 5천억 갖고 한번 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뭔 얘기가 되죠. 개인이 지금 오늘 하나 어제 매도한 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가 매도한 게 무려 개인이 8,400억을 매도했습니다. 그렇죠? 또 개인인가요? 한번 같이 잘 보겠습니다. 일별 매는 형황을 보면 금융투자가 아니라 개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확히 보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개인이 어제 자그마치 거래소를 오늘인가요? 어제 4,880억. 그러면 금융위원회에서 5천억을 갖다가 조성하겠다. 이거 무슨 의미가 있나요?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어제 개인만 4,880억을 매도했고요. 오늘이 3,577억을 매도했습니다. 그러다면 시장을 방어해 줄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은 그 정도 갖고는 어림도 없다는 거죠.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동안에 계속해서 떨어져서 상당히 안타깝고 힘들었을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고 아우성 났죠. 뉴스가 온통 개미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만 들립니다. 왜 그러느냐? 잘 한번 보시죠. 자, 신용을 걸어서 매수해서 예, 10월 달 들어오면서 거의 공매도가 매일 반대매매가 200억 가까운 돈이 깨지고 있었습니다. 더더구나 이날 10월 12일 날인가요? 이날하고 이렇게 개파락하고 그 다음날 반대매매 나간 게 800매도입니다. 800매도인가요? 예. 그 다음에 금일 또 어제 코스닥이 폭락하면서 금일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양봉을 냈지만 반대매매 나간 게 얼마냐? 자그마치 예, 오늘 1010억입니다. 개인이 견뎌낼 수 있을까요? 개인은 거의 다 깡통입니다. 신용 드는 사람 전부 깡통입니다. 자, 참 시장이 얼마나 무섭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힘든 사실을 여러분은 절대로 신용을 쓰지 말고 미수 신용 돈을 천천히 본다 생각하고 꾸준히 보유하고 우리 유리원들은 계속해서 보유하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우리 유리원들한테 어제 신용이 폭락하면서 두 번째 개파락과 장대 음봉으로 두 번째 폭락하면서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에 가지 않겠나냐.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 깔대고개를 넘었지 않았겠나. 그렇다면 역발상으로 우리 투자자들은 이제부터 현금을 보유하라고 그랬으니까 현금을 보유한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서서히 매수에 들어가시죠. 이렇게 우리 유료원들한테 오늘 오전에 방송에 그렇게 했고요. 오후에는 제가 방송 제목을 아예 예, 뭐라고 했냐면 역발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바닥 종목을 매수해라. 설사 앞으로 10 내지 20%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2600포인트가 넘게 갔다가 지금
2000포인트까지 폭락했다면 이것은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 가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매수하는 것이 주가가 기업의 가치가 시장 퍼가 지금 아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코스피는 이미 퍼가 9.58입니다. 시장 퍼가. 그 다음에 코스피입니다. 코스닥은 35.38이고요. 35.38. 그럼 고점에 갔을 때 이게 얼마 갔냐 하면 65%가 65 갔을 때 우리나라 코스닥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투자 수익률을 따진다면 10.43입니다. 그럼 금융 투자 수익을 10.43%의 투자 수익률을 가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그러면 시장 PBR은 얼마일까요? 시장 PBR이 오늘부로 보니까 예, 자그마치 0.88입니다. 그럼 PBR, 시장 PBR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 2가 넘습니다. 우리는 0.88, 코스닥은 1.67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종목 중에서 이렇게 저평가 종목을 실적이 개선되는 저평가 종목을 매수해서 간다면 이기는 투자가 될까요? 아니면 지는 투자가 될까요? 저는 끊임없이 우리 유인들한테 장기 투자 가시지 트레이더 하지 마시라. 자, 이제부터 쇼핑을 하기 시작하시라 그랬더니 아, 전문가님 나는 돈을 다 썼는데 현금이 우량 종목이라고 그렇게 전문가님이 얘기했는데 그게 지켜지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 유리원이 전문가님 돈을 더 확보할까요? 예, 확보하시죠. 우량 종목 들고 가시고 자 확보할까요? 예, 확보하세요. 그랬더니 오늘 서서히 그러면 추가 매수할까요? 하시죠.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이 깔딱 고개를 넘어서 더 이상 이제 토해낼 수 있는 돈까지도 아마 거의 토해낸 것 같다. 연일 예, 금융 투자는 돈을 그냥 쓸어 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보시겠죠. 매매 종합에 가서 일별 현황을 볼까요? 일별 현황을 보면 금융 투자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거래소를 자그마치 지금 얼마 샀나요? 거의 2조 가까이 샀습니다. 또 코스닥은 얼마나 샀을까요? 코스닥은 지금 한 5천억 가까이 샀나요? 개인들이 팔 때 금융투자는 싹쓸이를 했습니다. 개인들이 10월달부터 팔 때부터 계속해서 싹쓸이해서 거의 얼마를 샀을까요?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결국은 어리석은 투자자한테서 돈이 똑똑한 기관 투자한테 돈이 다 빨려나가는 거죠. 여러분 공부 안 하면 정말 힘든 장으로 여러분이 신용을 걸어서 뭔가 빨리 돈을 벌겠다 그러면 빨리 망하는 지름길로 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시장은 공부 안 하고 이길 수 있는 투자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연히 성공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운에 불과하지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투자를 공부를 해서 성공할 가능성은 공부를 안 하고 성공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땐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개인들은 이번에 예, 10월달 폭락장에 엄청나게 돈이 털렸습니다. 안타깝죠. 좋은 주식을 샀으면 신용 없이 샀다면 여러분은 걱정 없는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 깔딱고개를 넘어갔으니까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이 필요할 때는 이때가 주식들이 전부 저평가로 떨어졌기 때문에 매수할 절호의 찬스가 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역발상으로 보는 것이 여러분이 승리하는 지름길로 간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을 뭐 어떻게 올라갔느니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너무 많은 종목들이 반등을 해줬죠. 그죠? 너무 많은 종목들이 뭐가 나쁜가요?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지난번에도 무료 방송에서 자, 앞으로 이런 건 사야 된다. 그죠? 뭘 사야 된다. 뭐 대북주의들이 다 망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 모습.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현대 엘리베이터. 끝났을까요? 왜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죠? 또 대 ATI. 강하게 올라왔죠? 또 부산산업. 다 끝났다고 버렸나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시장이 폭락해서도 여러분이 신용만 안 썼다면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자꾸 팔아서 다 그러면 자 주도주로 간다는 신대양 재지 엄청나게 오늘도 예 얼마 8.2%가 올라갔지요. 우리 여기서 산 자리에 또 있는데 또 사야 된다. 자 기업의 가치가 너무 싸기 때문에 그죠? 어떤 시기에 투자를 가는 것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안 배우면 또 다시 지방에 왔다가도요 시장이 어려우니까 예, 이틀 만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3일 만에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역시 또 가서 어려움을 또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안타깝죠. 시장이 조정하는 거하고 내 종목이 자 그러면 전문가님 더 살까요? 우리 유리호는 참, 나 이거 더 사고 싶어요. 힐라코리아 참 이렇게 떨어졌다가 그냥 팍 올려버리면서 또 매물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죠.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돈은 잘 벌고 가니까 여러분은 기업의 가치가 고평가가 아니라면 앞으로의 먹거리는 어디로 갈까요? 오늘 삼성전자가 올라간 것은 굉장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하게 올라간 이후 시장을 올린 이유는 미국의 마이크론사가 미국 상무부에서 중국에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 장비 업체가 메모리 생산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따라서 한국의 장비 업체들은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떤 일을 벌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예 강하게 올라왔고요. 또 하이닉스 예 하이닉스도 강하게 올라왔지만 이것이 완전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는 아직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주도주로 가는 종목을 오늘은 저기 LG유 플러스나 이렇게 그다음에 SK텔레콤 실적 부진하면서 아마 5G가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어떤 결정이 안 나냐면 공사가 아직 안 들어갔죠. 자, 이제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니까 SK텔레콤 떨어졌겠죠? 자, 떨어졌습니다. 또 KT LG유 플러스 다 떨어졌겠죠. 같이 한번 자 업종들이 동반하는데 역시 제일 강한 놈은 LG유 플러스가 다 끌어올려줬네요. 자 여러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실적이 개선되면서 가는 종목들을 잘 보고서 매수해서 들고 가면 여러분의 투자는 이기는 투자로 가기 위해서는 신용부터 안 써야 됩니다. 이번에 현금을 제 말대로 현금, 예, 현금을 우량 종목이라 생각하고 보유한 사람은 정말 절호의 찬스가 온 거고요. 그죠? 또, 신용을 안 쓰는 것이 주식 투자의 고수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기는 투자가 가기 위해서는 천천히 부자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빨리 부자 되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빨리 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기업 실적이 좋게 개선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한다면 정말 좋은 일은 더 많이 벌려지고요. 너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너무 깎아져서 싸다는 이유로 추세가 전환해서 실적까지 개선됐다면 여러분은 추가 매수해서 부자 되는 길로 가보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저는 투자 전략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무료 방송은 그 목요일 날 오전 방송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건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은 공부하러 오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럴 때 어떻게 잘 대응하실 것인지 잘 대응해서 모두가 부자 되는 투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